원 치킨 게임 잼 대회 게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참가작이 어림잡아서 70개는 되는 모양이야. 이 대회가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게임 잼은 원래 RPG 메이커 쯔꾸루 제작자 디스코드에서 시작한 작은 대회였어요. 상품도 치킨 기프티콘 하나였어. 그 작은 대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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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상금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올해 대회는 100만원에다가 스토브 인디랑 협업을 합니다. 스토브 인디랑 협업하는 대회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에요. 이번 대회는 키워드가 속죄예요. 조금 어려운 주제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키워드가 속죄와 관련이었으면 그냥 실격이에요. 실격. 첫 게임부터 볼게요. 내가 골라온 게임 넘어가자. 안녕하세요. 왜 이리 피곤하고 지친 기분일까?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꽃들은 활짝 피어나는데. 네? 꽃들은 활짝 피어?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밝은 하늘을 보며 마치 예전에 내가 떠올랐다. 정원에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그때의 나를 이젠 찾을 수 없었다. 문득 정원을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정원에서 보냈던 추억들을 되새겨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되돌리고 싶었다. 유튜브 방지 제대로 돼 있나요, 지금? 와우. 소리가 안 작은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나 망가졌다니. 지금 비 오는 소리 말고 부금도 좀 들리거든요? 예전의 정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변하는 건 없겠지. 어서 앞으로 가보자. 와, 분위기 보소? 달빛을 모아두는 달빛꽃이다. 약초이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다니. 뭐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 가져가주는 것이 좋겠어. 달빛꽃을 손에 넣었다. 와우. 근데 공포인가 이거? 여러분들 이번 대회 그리고 키워드는 속죄입니다. 속죄. 네, 플레이 시간 얼만지 대충 보여줘요. 15분이라고 합니다. 15분? 달빛꽃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이용한 정화마법 정도면 될까? 정화마법? 아, 말 걸면 되는군요. 가시덩굴이들이 없어진 걸 보니 다행히 정화에 성공한 것 같다. 날씨도 좋아지고 말이야. 그나저나 입구부터 이 모양이면 내부는 얼마나 더 심할지. 더 늦기 전에 어서 가보자. 이곳은 숲의 정령 내추가 관리했던 사슴꽃밭이었던가? 시들긴 했어도 여전히 꽃들이 남아있다. 혼자 정원을 만들어보려고 준비했을 때 멋진 목표라고 다가와줬지. 한창 꽃밭을 만든다고 같이 이야기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과거? 수년 전 꽃밭을 일구던 시절. 그러게 주인공이 과거에 나쁜 짓 한 걸까? 새싹이 벌써 피어나요. 레일라야, 레일라.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은 꽃이인가요? 어서와요, 레일라. 마침 특별히 마음에 들만한 여러가지 꽃씨들을 가져왔답니다. 레일라는 어떤 꽃이 마음에 드나요? 말씀 주시면 제가 어울리는 꽃을 찾아드릴게요. 달콤하고 상큼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꽃이 좋아요. 왠지 그런 꽃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보통 외형을 많이 보시던데 역시 레일라답네요. 그리고 다양한 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꽃밭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봐요. 그래요, 레일라. 다양하게 모인 꽃들은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없는 걸 보니 역시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저 레일라랑 이 레일라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 일단 남아있는 꽃이라도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자. 내가 좋아했던 꽃향기를 조합해서 꽃밭에 퍼뜨리는 것이다. 꽃밭의 중앙에 위치한 저기라면 충분히 향기가 잘 퍼져나가겠지? 재료로 쓸 꽃을 모아볼까? 그래요? 와, 근데 느낌 너무 좋다. 미쳤다. 솔직히. 근데 재료는 어디서 찾죠? 미약하네라만 아는 이 은은한 화이트 패더? 화이트 패더? 그 여기는 옐로 라디언스. 같이 느껴지는 달콤한 향기를 분명 핑크 피어 볼륨일 거야. 어린애들이 좋아하곤 했지. 여기는 레드 샤론?
와 이럴수가. 상큼한 향기가 나는 걸 보니 오렌지 선샤인인가? 역시 이 독특한 향은 잊을 수 없다니까? 오렌지 선샤인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다 모으면 끝인가? 세이브 좀 해볼게요. 흰색 깃털이겠죠, 그쵸? 더 갈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조합해야 되는데? 말 걸기.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달콤한 저기요 못 외웠어요. 여보쇼 여보쇼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조사를 마쳤을 때 다른 곳을 보자고? 안 알려줘 처음에? 진하고 자극적이다. 아 진하고 자극적인 거 오렌지 독특하고 상큼하다. 오렌지는 상큼해. 옐로는 다시 봐도 산뜻함이야. 핑크 핑크가 달콤함이야. 에에에에 화이트 마음을 진정시킨다? 아하 달콤한 거 핑크 상큼 상큼한 오렌지 향. 마지막은 가물가물하다고? 은근한 향기? 자극적이지 않은 거? 화이트. 오 다행입니다. 꽃밭에 있던 가시도 없어지고 다시 향긋한 꽃밭으로 돌아왔어. 내 정신 좀 봐.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애처럼 좋아하고 있다니. 뭐 그래도 예전과 같은 느낌을 다시금 느끼는 것 같아서 나쁘지만은 않아. 이제 꽃밭은 어느 정도 되살렸으니 앞으로 나아가보자. 와우 게임이 이뻐요 진짜로. 요 뒤에 디테일한 모래 날리는 그것도 그렇고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픽상 후보다 솔직히. 안녕하세요. 고약한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저 안개는 유독성인 걸까? 분쇄 중앙에 뜬금없이 피리라니 어째서일까? 저 피리는 안개를 피해서 피리 쪽으로 가보자. 안개를 피해서? 라는 얘기는 혹시 야 이렇게 아 이거 벽으로 막혀있네요. 와우 이게 벽이지만 위에 그림으로 얹어놨어요. 예 부근 분위기도 맘에 들고. 눈에 띄지 않는 식물이지만 길을 알려주거나 주변 풍경을 지어주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 돌아가서야겠다. 분수대에서 항상 연주하던 사람이 있었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좋아했었는데. 피리 여기서 자주 노래를 부르던 음유시인 넌스와 함께 노래를 불렀었다. 넌스요?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와서 분수대에서 여길 자기 구역으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별로 하지만 재미있던 사람이었어. 넌스 여기서 들어본 거 같냐? 넌스 씨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지겹지 않고 매번 새로운 느낌이어서 좋아요. 어 뭐야 생각보다 늙었어. 너 덕분에 이곳에서 마음껏 내 연주를 들려줄 수 있고 좋고 말이야. 저야말로 넌스 씨가 연주해 주셔서 기뻐요. 이번에도 새로운 노래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이신가요? 넌스요? 왜 이름 괜찮구만. 좋은 질문이야 꼬맹아. 어어 악보 나온다. 모두를 위한 곡이랄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보고 싶어. 완성까지 머지않았으니까 잔뜩 기대하라고. 완성되면 나와 같이 연주해보지 않을래? 자 악보 나왔어요. 좋아요 노래가 완성되면 꼭 알려주세요. 넌스가 센스 있으면 넌센스래. 노잼죄로 배내야겠다.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전날이었던 걸까? 이었던가?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소중히 여기던 피리도 버리고 가다니. 그래도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라도 정화마법과 연주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가물가물하지만 한번 연주해보자. 연주? 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뭔가 했더니 저거 화살표. 오 깜짝. 이게 뭔가 있네.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돼요. 도관계들이 없어졌어요.
이름만 같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동일인물일 거예요? 피리도 챙겨보고 가보자. 와. 와, 이럴 수가. 이곳은 곤충학자 비토가 다양한 생물들을 연구했던 생태공원이었지. 처음 왔을 때 어리숙한 모습도 보이면서 여기를 조사해 괜찮냐고 했다가 이내 여기에 마음에 든다고 도와줬어. 수년 전 생태공원에서의 낮. 어, 뭐야? 수인이야? 잠자는 숲에 동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열심히 연구했던 보람이 있어. 이거 봐요! 이번에 다람쥐가 왔어요. 이번에 다람쥐도 왔구나. 마치 작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준비해둔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비토씨는 처음에 곤충을 연구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다양한 동물들을 신경 써주시네요. 물론 내 전문 분야가 곤충 쪽이지만 모든 생물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네가 말한 모두의 정원이니까 나도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모두의 정원을 만들겠다 약속했었지만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되어버렸지. 키워드가 속죄니까 레일라가 이곳을 파괴하고 다시 되돌아놓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렸어.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요? 가볼까요 한번? 돌아다녀보자. 돌아다녀보자. 와우. 근데 이게 약간 공포 분위기긴 한데 갑툭튀 그런 건 없네요. 분위기만 공포. 난 이런 분위기만 공포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약을 뿌리자. 저번처럼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을 이런 곳에서 갑자기 굉음이라니. 뭐야? 보스야? 아, 기록이다. 튀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로 튀는 게 아니구나. 아, 어쩐지 이거 화면 스크롤이 이상하다 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로 튀는 거예요, 여러분. 에에에. 자식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 빠르다, 너? 되게 빠른데, 이거? 와! 기록! 한 번 하나 더 있어. 이쪽은 좁아서 부딪히기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먹혀들어서 다행이야. 작은 새들은 설마 자기 품 안에 새끼를 안고 다녔던 건가? 그럼 단순히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경계한 것 뿐인 걸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치료해주자. 어이구.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기 약속했으니까 저 새들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겠어. 치료해준다. 부디 저 새에게 내 마법이 효과가 있기를. 와우. 저 새에게도 효과가 있는 걸 보면 이 정원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어서 가보자. 이제 마무리? 해냈나? 오염된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어. 후폭풍은 여전히 심이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두가 원했던 정원을 만들어 나가자. 수개월 후 정원. 수개월이 지나고 정원 대부분이 복구되었고 다시금 화창해진 정원에 사람들이 한없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등 점점 나아지고 있다. 괴물새는 처음 보는 몇몇 사람들을 당황시키긴 해도 거대한 몸짓과 생각보다 순했던 성격 덕에 어느덧 정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나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전보다는 밝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금 온다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원치킨 쯔꾸르 게임이라 최종 보스가 치킨이라고요? 치킨이요 저게? 어? 아까 걔네들 아니야? 세월의 흐름만큼 좀 변하긴 했어도 레일라는 여전히 레일라네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정원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다름 아니라 이곳이었더라고. 다들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그만 모두가 기대했던 정원을 망쳐버렸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정원을 돌이키기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다시 화창하게 만드셨잖아요. 전 오히려 레일라에게 큰일이 있던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끝나는 느낌이다. 어쩐지? 모두들 고마워. 아, 이 게임은 좀 길었어야 돼. 아, 이 게임은 좀 길었어야 돼. 아, 진짜. 야, 이 아트워크로 15분이라고? 이 아트워크로. 아니요, 엔딩 한 개예요. 그러니까 내 내용 그 스토리의 빌드업도 너무 빠르게 얘가 무슨 죄를 지었고 속죄하는 과정 그것만 되게 짧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일라가 왜 정원을 망쳤나.